저는 연습생 때 반성문을 쓴 적이 있어요. 아니 반성문 쓴 적이 있어요? 아니면 책 낸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제가 발매를 할 수 있어요. 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그 반성문이 지금 생각해도 참 귀여운 게 딱히 뭘 잘못해서 쓴 게 아니라서 잘못하긴 했는데 학교 5분 지각해서 쓰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좀 서러웠죠 그때. 그때는 민희가 반성문 쓸 때는 궁금하지도 않았어요. 이유가 참 하찮고도 하찮은 그런 사연들이었어요. 궁금하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벽도 많이 봤었고 참 그랬던 적이 많죠. 1학년 때 친구들이랑 잠깐 놀았는데 사실 나는 회사를 바로 가야 되니까 놀 시간이 없었어. 그래서 퇴근하고 바로 이제 오면은 그치. 멀어지는 건 아닌데 가끔 친구들이랑 PC방 갔다가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벽도 보고 반성문도 쓰고 그랬었죠. 계란빵 비하인드가 뭐야? 내가 가끔 이제 급식을 안 먹어가지고 가끔 이제 회사 가는 길에 신림역 앞에 파는 계란빵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란빵 그때 사갔잖아 내가 뉴스뱅크. 아 맞네 그래. 아, 근데 그 안에서 못 찍어가지고 그걸 비하인드라고 하면은 옛날에 그거 먹다가 벽 본 적 있어요. 어디서? 회사에서? 어. 계란빵 먹다 늦어가지고 너 왜 늦었어? 벽 봤죠? 벽 보았죠. 스타쉽 체벌이 왜 이렇게 기억나는데요? 왔다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여기서 받아와야 되는 진짜. 그래서 벽 보느라 내가 몇 년에서 몇 년 했지? 3년? 한 4년? 한 2년 정도 벽 보다가 데뷔를 했네요 여러분. 벽 외길 인생. 내가 벽 안 보고 더 연습했으면은 지금 제가 씹어 먹었겠는데요.